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반에서 수업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 순서는 놀이 중심 수업 모형, 그리고 제 수업자의 의도, 그리고 수업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10분 정도는 제 설명이고, 나머지 10분은 4개로 분할한 영상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단원을 보면은 매 단원마다 특별한 시간이 1시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놀이 수학, 3, 4학년은 수학에 빠지다, 5, 6학년은 도전 수학 시간입니다. 특히 저학년에 놀이 수학 시간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천에 교실 놀이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해주시더라고요. 놀이 수업에 관련된 도서들도 많이 출판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고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에 앞서서 과정안을 짜다 보니까 수업 모형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도서에 나온 기존 수업 모형으로는 놀이 수학을 담아나기가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그러다 논문을 검색하다가 이런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놀이 중심 수업 모형으로 박사학위를 청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개요를 보면 수업 중 놀이는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재미있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촉진시킨다. 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 방법에 대한 심적 부담을 해소한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사고력을 조율한다. 학생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 동기, 수학에서의 정의적, 인지적 측면을 개선한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 놀이 중심 수업 모형 절차를 보니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자유놀이, 문제 파악, 놀이 실행, 정리 평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왔습니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자유놀이에서는 조작 활동, 역할극, 몸으로 표현, 코너별 놀이 등 하고요. 문제 파악에서는 모듬 놀이, 수준 놀이, 모형 만들기, 그림 나타내기. 놀이 실행에서는 구체적 조작 활동, 협동 학습, 역할 놀이, 수준별 개별화 놀이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평가에서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보상 동기고요. 언어 표현, 그리고 규칙과 식을 이야기한다, 관찰, 동료 평가, 실생활에 적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저희 반에서 실시했던 불리학이 단원의 놀이 수학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의도하는 놀이 수학은 이렇습니다. 놀이 수학 시간에는 학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놀이가 재미있어서 스스로 빠져들게끔 활동을 활발하고 유익하게 준비하고요. 어떤 놀이를 수업 내용과 연결지을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이 놀이 활동에 방관하거나 멍 때리는 순간이 없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역할극 수업을 하다 보면 다른 모듬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기 차례가 지나지 않으면 다음 자기 뭐 대본을 본다든가 연습하느라 막상 다른 친구들 발표하는 건좀그 경청하는 걸 소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놀이 활동에 그런 방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긴장을 좀 낮추고 참여 의지는 높이도록 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 수업에서는 단순히 흥미를 쫓기보다는 역시 수업의 연속이니까 배움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를 통해서도 새로 알거나 또 기존에 알았던 걸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저희 반에서 수업을 했고요. 성취 기준, 그리고 교과 역량, 이것은 교사용 도서, 지도서를 참고하였고, 수업 모형은 앞서 소개하였던 놀이 중심 수업 모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학책에 나온 것보다 좀 더 활동적인 활동들로 꾸몄기 때문에, 보드판, 마커펜, 지우개뿐만 아니라 팀조끼, 원마커, 그리고 몬스터 카드는 확대 인쇄한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놀이 단계에서는 자리 바꿔 앉기 게임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20명이라면 원마커는 19개, 즉 학생 수보다 한 개 적게 세팅하고요. 술래가 한 명 발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술래가 말하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자리를 바꿔 앉도록 이렇게 처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파악에서는 이제 활동 1을 연결시켰는데요. 몬스터 카드 화면을 보고 분류 결과, 이 무엇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지 그 분류 기준을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들 분류 결과를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실행 단계에서는 교실 바닥에 흩어진 몬스터 카드들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몬스터를 찾는 활동이었고, 제목은 몬스터 스파이 찾기로 붙였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놀이 수업을 통해 자세한 알게 된 점, 그리고 소감을 나누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동기 유발을 했던 놀이, 그리고 활동 1, 활동 2, 마지막 소감 나눔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친구들을 동그랗게 앉혔습니다. 원 대형으로요. 이때 친구들을 분류해보자 라고 했고, 술래가 분류 기준을 말하면 해당하는 사람이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친구들에게 어떤 분류 기준을 정하면 좋을지 물어보았고,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예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나왔는데 좀 긴장하는 술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옆에서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예의에 해당하는 사람만 다른 자리로 이동합니다. 술래도 다른 자리 가서 앉으세요. 자, 남자 시작. 다른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분류 기준은 크게 머리 길다는 거 짧은 거. 아, 잠깐. 이 머리 길다 짧다는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다른 걸로 할게요. 분명한 기준. 자, 분류 기준 크게 단팔이랑 긴팔. 단팔 입은 사람. 놀이 활동이 낯설거나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놀이에 앞서서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틀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내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동 1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분류 결과를 보고, 분류가 끝난 화면을 보고 분류 기준을 보드판에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수로 이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똑똑한 아이들이 먼저 발표를 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고민할 친구들은 생각할 시간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드판에 적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PPT는 인디에서 다운을 받았고 제 수업에 맞게 편집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분류기 좀 써본 사람 중에 발표할 분.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오시윤? 눈의 개수. 아, 눈의 개수. 그런데 늙으면 한 개, 두 개 섞여 있네요. 눈의 개수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걸 따라하는 거 있어? 아, 이걸 따라하는 거 있어? 자, 우주. 뿌리 있고 없는 거. 뿌리 있고 없고 여기 있고 없고 섞여 있네요. 그것도 아닌가 봐요. 뿌. 네, 선우. 아, 색깔.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니까 질문은 뭐가 돼요? 분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몬스터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그래요. 몬스터는 빨간색이니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면 빨간색, 아닌 거는 아니요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말하지 않고 쓸게요. 자, 분류 기준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추출 좋아해요. 자, 말하지 않고 쓸게요. 문제 바뀌었어요. 예, 옆에. 뭐입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 아니요 라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분류 기준 쓴 사람 중에 또 발표해 볼 사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진이. 아, 다시요? 아, 자, 범진이가 한 분류 기준 들었어요? 네. 지금 하늘 보니까 그냥 모양이라고 쓴 친구들이 여러 명인데, 범진이는 웜 모양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웜 모양입니까? 예. 예. 웜만 보였나요? 네. 네, 맞아요. 둥근 모양입니까? 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래서 보드판을 활용하면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직접 써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활동이는 많이 이제 활동적인 것인데요. 몬스터 스파이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분류 기준을 보여주고요. 네 라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지 아니오라고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몬스터 카드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 기준도 제시했고요.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까지 맞았는데 눈이 한 개인 걸 들고 있었다. 그럼 그 친구는 파란색이면서 사각형이면서 눈이 두 개인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들고 있던 거 버리고 바닥에서 새로 줍습니다. 네 개의 분류 기준까지 다 확인하면 이렇게 정답 화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류 기준이 발표될 때마다 알맞은 몬스터 카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고요. 자, 활동 2번 장면입니다. 음성 변조 말고 수업 분위기를 좀. 자, 첫 번째. 몬스터는 빨간색입니까? 자, 대답을 보셔야 돼요. 과연 네일까 아니오일까? 네. 빨간색이래요. 자, 한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장만.
몬스터는 원 모양입니다. 자, 만약에 빨간색인데 원이 아니야? 그러면 원인 걸로 바꾸세요. 연습이에요, 지금은 연습. 몬스터는 뿔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빨간 조끼, 파란 조끼를 입고 있죠. 지금 연습이어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이 다음부터는 팀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 팀이 먼저 몬스터 스파이 찾기를 하면 파란 팀에서는 같은 번호 학생이 저 상대편 나랑 같은 번호 학생이 몬스터 카드를 잘 찾아가는가 그 관찰해서 동료 평가를 좀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놀이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한 팀에 최대 11명이었기 때문에 정답 카드를 11개, 교과서에 있는 몬스터 카드를 16장씩 있는 걸 11세트씩 이렇게 인쇄해서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으면 모두 다 정답을 찾을 수 있게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정리인데요.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점이나 놀이 수업을 했을 때 소감을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둥글게 앉아서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평상시 손으로 공부하다가 분류를 놀이를 통해서 오늘 해봤는데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점이나 정확하게 알게 된 점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없으면 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네, 우리. 몬스터가 뿔이 있느냐 없느냐 더 자세히 알겠어요. 또, 네, 사랑이. 몬스터 분해계수. 네, 서윤이. 바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가 끝나니까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동향이에요. 네, 몬스터의 모양. 자, 그럼 여러분들 놀이로 분류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더 좋았어요? 선생님도 시윤이 더 재밌어요. 네, 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업 영상을 돌려다 보니까 정리평가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주든가 아니면 오늘 수업에 잘 참여한 친구는 누구였는지 추천을 하든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수업 시작 전에 그거를 한번 안내해서 정리 때 그렇게 다시 한번 뭐 오늘의 수업 우수와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칭찬했더라면 조금 더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놀이 중심 놀이 수학 사례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사용한 교구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 교구들을 만든 회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원마커는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테고요. 조끼를 그 전에 상의에 이제 전체 있는 조끼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덥고 또 냄새도 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작고 간편해서 여름에도 입기가 편하더라고요. 번호까지 쓰여 있어서 네, 팀 활동하기가 좋았고 보드판은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제작되고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서 휴대가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했고요. 이런 교구들을 놀이 수학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류하기 단원에서 놀이 수업을 했던 사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